안녕하세요. 제 마그네트입니다.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고무 자석과 천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고무 자석은 말 그대로 유연한 재질의 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천지는 유연한 재질의 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고무 자석 위에는 철판을 부착해 주셔야 되며, 철지에는 자석을 부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 제품은 철지를 부착한 후에 그 위에 원하시는 색상 시트지를 부착하여 제작된 자석 칠판입니다. 이 외에도 원하시는 색상의 시트지를 부착하시면 나만의 자석 칠판으로도 제작 진행 가능합니다. 철지는 높은 철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 자석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. 원하시는 자석을 제품 위에 붙여주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철지와 고무자석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극성 유무인데요. 철지에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. 반면에 고무자석은 자석이기 때문에 N극, S극, 번갈아 가면서 줄무늬 모양의 극성이 보이는데요. 특수 필름, 마그네틱 뷰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고무자석 위에 다른 연구자석을 부착하시게 되면 부착은 되지만 금방 망가지게 되어서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집니다. 두 제품 잘 비교하시고 원하시는 특성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상으로 고무자석 철지 차이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